자, 당뇨병과 비만을 잡으려면 무엇부터 잡아라. 이거 좀 길죠? 네. 공개하겠습니다. 중성지방부터 잡아라. 중성지방이 안 좋은가 보다. 네. 예. 그것은 이제 중성지방 수치가 생활습관이랑 직결이 되기 때문이고요. 예. 그 수치도 생활습관이 바뀌면 바로바로 조금 변동하는 수치이기 때문인데요. 앞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콜레스테롤은 유전이라든지 뭐 간 기능이라든지 호르몬 저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중성지방은 주로 내가 뭘 먹었느냐. 아, 당을 얼마나 먹었느냐, 술을 얼마나 마셨느냐, 그리고 운동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그 수치가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당뇨, 비만, 다 생활습관병, 대사증후군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잡으려면 중성지방 수치부터 잡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자, 수치에 속지 말자, 콜레스테롤의 비밀, 놀라운 이 세 가지를 봤는데 네 번째가 전 정말 놀라웠어요.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도 이거 넘으면 병이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하한선이 40 이상이, 그러니까 HDL이 40 이상이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한 뭐 한 70 이상이면은 뭔가 이것도 이제 변고가 있을 수 있어요. 70. 자, 저는 한 80. 80. 네. 80. 아, 저 사실 제가 90이 나와가지고 어? 이게 다 100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90 굉장히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 100이라고 하니 갑자기 걱정이 확 되면서 이거 정리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교수님 분명히 네. 좋은 콜레스테롤 몸에 좋은 거라고 했으면은 100점 맞으면 아이한테 칭찬해줘야 영찬이 너 공부 너무 아는 거 아니야? 이런 꼴 아니야? 왜 나쁜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과하면 좋지 않은 거예요. 아~ 남자는 좋은 콜레스테롤 97 이상, 여자는 116 이상 되면은 그거는 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 이 간에서 HDL을 소화를 못 시키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앰뷸런스가 길에 많이 다니는데 전부 펑크난 다이아도 알고 엔진 고장 난 거니까 혈관에서 그 나쁜 콜레스테롤을 빼내질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히려 더 혈관병이 많이 생겨서 자기가 너무 높다 하면은 빨리 병원 가셔서 간에 이상이 있지 않나 한번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예. 자. 10시 27분 지나고 있는데요. 그 비슷한 맥락이에요. 네. 그 고지혈증에 관련된 그 최신 연구가 하나 나와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예, 느끼시는 바가 있을 겁니다. 자, 팩트 체크합니다.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도 이게 너무 높으면 아... 감염 질환 이게 늘어난다고. 네, 네, 맞습니다. 저희 HDL 콜레스테롤이 수치가 100을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바이러스나 세균 잡는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감염성 위험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또 중요한 건 사망률이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수치가 너무 높으신 분들 꼭 병원 가셔가지고 주치의 선생님과 한번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